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에르미 스크래치에 있는 이벤트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블록은 블록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블록입니다.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키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곳 안에서 이벤트 블록이 있는데 이 이벤트 블록이 현재 여기 프로그램 개발 환경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서 이 이벤트 블록을 통해 블록들을 실행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 환경에서 현재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이벤트 블록이 하나가 있고 이 옆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놔두시게 되면은 이두 개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센서 이벤트 블록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시작을 하자마자 아래 붙어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벤트에 나와져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될 때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쪽에 보시면은 터치 센서와 모터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블록에서도 먼저 터치 센서 하나를 불러오고 여기 아래에다가 속도를 먼저 정한 상태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바로 75의 파워로 1회전을 돌도록 하고 그다음 터치를 눌렀을 때는 이제 1회전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제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자마자 미디어 모터가 1회전을 하고 멈추고 터치를 누르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모터가 한 번만 회전을 하고 멈췄지만 여기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제가 터치를 누를 때마다 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에르미 스크래치에서는 하나의 대기 블록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다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한 번만 실행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터치 센서라고 되어져 있는 이벤트 블록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의 특성상 여기 개발 환경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터치 센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마치 대기 블록을 사용하는 것처럼 조건을 확인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각 이벤트 블록의 차이를 보시면은 한 번만 실행하는 이벤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작 블록과 타이머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수 있는 이벤트는 이 위에 있는 시작과 타이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